일본의 2022년 올해 장마 기간과 장마 시기의 발표가 5월 4일이었기 때문에 장마의 기간은 약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나하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5월 4일 이후 590mm를 관측했으며 이것은 5월 총기로서는 세 번째의 많은 강수 기록입니다. 또한 6월 19일 일요일까지 장마 기간 중에 강우량은 나하에서 1000mm를 넘는 등 장마 기간 중에 강수량은 평년의 두 배로 대폭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작년과 올해 2020년 3년간 2019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 강수량과 폭염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일본 기상청 발표를 살펴보면 먼저 큐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타마나시, 나가사키현, 사가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 경계가 발표되었으며 도쿄도 역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고 있으며 6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는 폭우가 긴키와 이 도카이 지방으로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토사재해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6월 21일 오후 4시 15분에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 13일에는 오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육해상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분화로 분석된 이 해저 화산 폭발로 해저 화구에서 수면을 뚫고 나온 연기가 성층권인 16에서 19km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일본에는 전 세계 활화산의 7%에 해당하는 110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인 이후 이 지진과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본토 온타케산에서 대규모 수증기 폭발이 발생해 사망 57명, 실종 6명이라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에서는 2013년 분연의 높이가 5000m에 이르는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6월 21일 화요일 발생한 규모 6.2의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의 강진이 해저 화산의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6월 21일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의 규모 6.2로 끝날 일이지만 이 지역 지진들을 되돌아본다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바로 7년 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등 연구진은 2015년 5월 30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지진계 네트워크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진원의 깊이가 약 751k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진의 규모는 7.9로 진앙지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였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발 지진이 지표로부터 약 300에서 700km 깊이 범위에서 발생해 이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겼지만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깊이는 751km에 달하고 그 부근에서 여진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진은 지표부터 몇십 킬로 이내인 지각과 상부 멘틀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당시 지진은 온도와 압력이 너무 강해 암석층이 휠 만큼 하부 멘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지진학자 더글러스 윈스 워싱턴 세인트 루이스대 교수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은 하부 멘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